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기초 강의 36회. 이번 시간은 30분은 몸으로 느끼자에 대해서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주식 시장에 임할 때, 여러분들 분석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고, 적어도 장 시작하고 30분 정도는 시장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그게 정말 몸으로 느껴질 때까지는 한 30분 정도까지는 충분한 시장을 살펴보고 여러분들 접근하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금 펴놓은 종목은 카카오인데요. 아마 제 방송 돌려보시면 카카오에 대해서 설명한 방송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주식 생초보 탈출기에 나와 있거든요. 여지없이 제 예상이 맞았죠. 자, 뭐라고 설명을 해드렸냐 하면요. 이렇게 3년여의 하락 추세를 다 돌파해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86,000원대 방송을 했거든요. 여기 저음입니다. 86,200원대 했습니다. 그래서 한 여기 저음인데요. 이렇게 이평선들 다 돌파했다. 자, 저점도 점점 낮추고, 저점도 점점 높이고, 이렇게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다. 자, 이런 종목들 이렇게 초기에 잡으면 자, 9만 5천원, 그 다음에 10만원, 11만원, 나중에 15만원까지 갈수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해 놓은 게 있거든요. 자, 그거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한번 예전 방송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자랑을 하고자 이 방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하나의 종목을 분석하실 때 어떠한 방법으로 분석을 하시는 게 좋으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하고 싶어서 지금 카카오를 펴놓은 거거든요. 자, 먼저 이 종목을 접근할 때도 이 먼저 종목부터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먼저 한번 판단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숲을 보고 나무를 보자, 이 말씀이 이제 통하는 그런 의미일 텐데요. 아무래도 개별 종목이 좋아도 그 종목이 갈수 있겠지만 시장이 상황이 좋지 않으면 가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는 코스닥이긴 하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코스피 종목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코스피 종목을 이렇게 열어서 먼저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2376 포인트 찍고 지금 살짝 조정받고 있죠? 예. 자, 이렇게 보시면 신고가 가고 지금 고점에서 약간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추세는 양호하다. 아직까지 꺾이지 않았다. 만약에 내가 이 시장의 주도주가 될 만한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다면, 자, 아직까지는 보유할 만하다. 적어도 21선 까지 크게 이탈 안 한다면 아직까지 홀딩할 만하다, 이렇게 판단이 들잖아요, 그죠? 신규 매수는 하기가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조정받고 이렇게 뚝 떨어졌을 때는 상당폭 조정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지금 변곡점 구간이죠. 자,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고 밑으로 20일까지 조정받을 수도 있고 갈림길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신규 매수는 접근하기 힘들겠죠. 자, 여기 보시면 거래소가 외국인이 1900억 팔고 있고요, 기관도 팔고 있고 개인이 사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사고 있고요. 자, 선물은 오늘 2800억 지금 사고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시장 상황과 그 개별 종목 간의 유관관계를 먼저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아, 시장은 이렇구나. 자, 코스피는 외국인이 좀 팔고 있고, 코스닥은 그럼 어떤가 한번 볼까요? 코스닥은 자, 코스닥은 추세 좋게 가고 있습니다. 그쵸? 자,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건데,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다 사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이거 급조한 방송이기 때문에 이거 분석 미리 한거 아닙니다. 저는 주로 라이브로 하거든요.
바로 그냥 제가 분석하는 대로 하면서 여러분들께 방송하기 때문에 코스닥을 기관 외국인이 다 사고 있잖아요. 그죠? 거래소는 어떻습니까? 기관 외국인이 다 팔고 있어요. 그죠? 이것은 무슨 뜻을, 무슨 의미를 하는가 하면요. 아까 거래소 시장은 고점대에서 조정을 받고 상당히 추가 매수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위치다. 그러면 자금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펀드나 여러 가지 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투자는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대체 수단으로 코스닥을 찾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락하던 장기이동 평균선 다 뚫고 20일 지지받으면서 이게 지금 5일도 깨지 않고 스트레이트로 지금 며칠입니까? 하루,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일째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카카오 들고 갈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단 큰 것부터 먼저 판단하는 겁니다. 자, 시장 자체. 제가 예전에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나을 수 있다. 그 시점하고 또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코스피는 상승에 상당한 부담이 좀 있을 만한 위치고, 코스닥은 지금 기관 외국인이 사고 있으니까 한번 접근해 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래. 그러면 시장도 괜찮으니까 카카오 아직 추세 깨지지 않고 5일선도 깨지 않고 잘 가고 있네. 좋다. 일단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 개별 종목으로 보면 여기 보시면 기관 외국인 매수 현황이 있죠. 외국인 담고 있습니다. 쓸어 담고 있죠. 최근 한 10거래일 동안, 그죠? 그냥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여기 저음에서 86,000원 저음에서도 말씀드릴 때가 이게 며칠인가 하면 4월 한 14일쯤이죠. 자, 이쪽 가볼까요? 4월 14일. 그 이전에 보시면 이렇게 130만 주, 110만 주 사는 걸 봤거든요. 자, 외국인이 이제 드디어 3개월로 봤을 때 드디어 환매수하고 매도하던 걸 걷어들이고 대량 매수가 이렇게 두번 이상 터지고, 기관도 관심이 있었고 저점에서 터날 모양이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자, 어떻습니까? 쭉쭉 가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자, 매수도 늘어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외국인의 비중이 늘었잖아요. 그죠? 자, 기관의 비중도 늘었고.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이 동의 관심이 있는 종목이니까 이렇게 잘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봉을 판단할 때, 이쪽에 이제 고점대가 있었는데, 돌파했네? 돌파하고 단기적으로 조금 쉬어가는 모양이네? 자, 11만 3천까지도 열려 있다. 일단 일봉상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분봉을 한번 봐줘야 됩니다. 분봉 30분봉하고 5분봉을 좀 봐주셔야 돼요. 30분봉상에 보시면, 자, 30분봉을 보는 이유는 일봉상에서 추세가 세분화된 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추세 좋게 추세를 거의 깨지 않고 상승 추세 유지하면서 지금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양호인 겁니다. 그래서 계속 홀딩 가능한 겁니다, 들고 있다면.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시장이 지금 시작됐다고 가정을 하고 한 30분 정도는 이렇게 시장 상황을 보시면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매매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이렇게 보고 계시면 몸으로 느껴지거든요, 나중에는. 아, 이것이 추가 상승하겠다. 아니면, 아, 이것이 여기서 상승이 힘들고 자꾸 저항을 받는 모습이 보이네. 아, 이제 목표치도 근처에 왔고 이제 좀 조정받을 점이 됐겠다, 이런 것이 몸에 느끼지거든요. 너무 추상적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본능과 감에 의해서 분명히 많은 부분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리사가 정말 멋진 셰프가 일일이 소금을 몇 그램 달아서 간을 하지 않는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물론 계량화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 주먹 그냥 탁 쥐어서 탁
던지고 간을 맞춰버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다 감각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기본적인 요리의 법을 알고 그 감각을 또 익혀야 되겠지만, 기본을 갖추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감각만 믿는다면 사이비가 되겠죠. 그렇지 않고 기본기를 철저히 닦은 분들이 오랜 경험을 통해서 느껴지 쌓아놓은 그런 감각은 반드시 본인이 나중에 매매할 때 느낌이 오게 돼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이야기가 옆으로 좀센것 같기도 합니다만, 오늘은 매매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어떠한 식으로 시장 분석을 하는가, 어떠한 식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 좋은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30분은 적어도 몸으로 느껴보고 매매를 하자.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